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인 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런 설교인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인터넷에는 제목을 좀 다르게 올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올리려고 그러면은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말은 정확히 무슨 뜻인가?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말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 이런 식으로 좀 제목을 바꿔 말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왜냐면 오늘 핵심 내용이 그거기 때문에. 핵심 내용이 그걸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영성운동하고 신사도운동 진영에서 이 지혜의 말씀을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을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두 은사가 실제로는 어떤 은사인지 그거를 몇 시간에 걸쳐서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정의하는 거, 이 두 은사가 어떤 은사인지를 정확하고 바르게 하는 거, 이게 왜 중요한가, 이게 왜 반드시 필요한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뭐 또 좀 변수가 생겨가지고 제가 어제 한 밤 11시 몇 분까지 계속 연구를 하다가 원고를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길어져서 그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한 가지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가, 왜 그게 중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은사자들의 교만 방지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은사자들의 교만 방지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목회할 때 일인데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막 은사가 열려도 괜찮습니까? 성도들이 은사가 그렇게 많아도 교회가 괜찮습니까? 뭐 그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대답하기를, 우리 교회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을 더 존경하고 권위에 더 순복을 하고 더 겸손하게 충성을 한다. 그 말하면 굉장히 놀래요. 신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 많은 사람들이 더 겸손하고 더 목회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더 겸손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우리 서울에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예언의 은사 때문에 교만해진 목회자 때문에 아주 우리가 큰 호격을 치렀어요. 아주 교회가 아주 그냥 진짜로 큰 타격을 받았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울산에서 예언 사역을 잘했던 그런 사역자들도 그 후에 제가 이제 서울로 오고 이제 후임들이 이게 지도를 제일 못한 것 같아. 성도들을 제대로 그 뒤로 가르치질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홍은주 간사님을 제외하고는, 초창기 그 입시 많이 했던 분 있죠. 홍은주 간사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교만해지거나 대부분은 뭐 좀 잘못돼가지고 다 교회를 떠나고 그랬어요. 이게 은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은사가 얼마나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고 또 은사가 얼마나 이렇게 권위에 도전하게 만들 위험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씀은 당연히 여겨요.
설교나 말씀은 당연하게 여기고 성령 연사 중에 특히 예언, 그 다음에 치유 이런 데 열광을 합니다. 이 은사가 강한 사람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따라요. 그게 문제야.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겸손했던 사람들까지도 이게 처음 뭐 좀 교만하고 좀 이런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겸손했던 사람들까지도 사람들이 하도 떠받드니까 서서히 교만해져. 그리고 서서히 권위에서 벗어나. 서서히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때문에 여러분 영성운동하는 교회들 안에 은사 때문에 교만해져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성도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성도들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뭐 깨어지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완전히 풍지박살이 납니다. 그 교회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말씀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은사 중지론의 잘못된 그 영향, 그걸 그대로 안 믿는다 그래도 신학자들이 거의 다 거기 바이러스에 오염되듯이 오염이 돼 있잖아. 바이러스로 오염되듯이 실력 있는 뭐 세계적인 신학자들까지도 정상적인 신학자가 별로 없어요. 거의 거기 그런 은사 중지론의 바이러스에 오염이 돼가지고 그의 성경 해석이나 책들이 전부 뒤틀려. 많거나 적거나 그래. 하나는 은사 중지론의 역량이고 또 하나는 이게 뒤인 거예요. 은사만 기도 많이 한다. 은사만 다닌 성도들한테 뒤인 거야. 응? 그런 사람들이 은사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교만해지고 얼마나 권위에 순복하지 않고 응? 그래서 얼마나 교회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잘못 반응하게끔 굉장히 큰 기여를 했어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이렇게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행한 결과, 이런 불행한 결과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것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깊은 관련이 있어요. 지혜의 말씀이 은사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을 미래에 대한 거로, 뭐 지식의 말씀을 과거와 현재에 대한 계시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일어나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뭔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뭔지 이걸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이 은사가 성경에서 가장 큰 은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예언의 은사를 강하게 받았다고 해서 교만해질 이유가 없고 그죠? 권위에 대적할 이유가 없고 자기가 치유 은사가 강하다고 해가지고 교만해질 이유도 없고 또 대적할 이유도 없는데 은사의 정의를 잘못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사람들이 권위에 순복하지 않고 교회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두 은사를 바르게 정의하고 또 이 두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은 교회에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성도 개개인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여러분 교회 이런 목회를 측면에서 볼 때에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굉장히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에서 제가 관심 가진 것도 아니고 연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잠자고 일어났는데 그때 기도할 때인가 갑자기 성령께서 갑자기 생각도 안 한 걸 막 가르치셔가지고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미 증명해드린 것처럼 성령의 은사는 다 같은 게 아니고 어떤 은사는 크고 어떤 은사는 작아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죠. 은사가 같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착각하는 것하고 달리 가장 큰 은사는 예언이 아닙니다. 가장 큰 은사는 치유도 아닙니다. 가장 큰 은사는 사도, 선지자,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즉 말씀의 은사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은사예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은사예요. 저는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의 질서가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은사를 많이 받은 성도들이 교만해지거나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 중심이라는 건 뭐냐? 결국 여러분 말씀 중심.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교회가 돼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힘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그 다음에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정의하고 그 은사가 어떤 은사인지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굉장히 이거는 개인을 위해서나 교회 전체를 위해서나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설교의 중요성이 거기에 있는 것이, 이 설교의 근본적인 중요성이 거기에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뭐 궁금한 정도가 아니야. 심히 궁금하지만 도저히 그 뜻을 알 수 없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뭐 지혜의 말씀이라는 표현도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오고 그런 것이었어요. 저에게 몇십 년 동안 그런 거였어요. 도대체 지혜의 말씀이 이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핵인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받은 계시 말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 지혜의 말씀이 뭐지? 성경은 지혜의 말씀을 뭐라고 알 수가 없어요.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보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런 성경 구절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서 12장 6절에 나오는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 말씀이에요.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 나는 수십 년 동안 이 말씀이 궁금했어요. 수십 년 동안 막 궁금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리드 앤드 라이큰이라는 저자가 많은 사람들이 성구를 말하지만 이 구절의 의미를 잘 드러내주는 사람은 별로 만나보지 못했다. 별로 만나보지 못했다. 그래도 만나봤나 봐, 이 사람은. 근데 내가 볼 때 이 사람도 못 만났어. 그냥 만났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 책 수준을 볼 때 뻔해. 진짜 이거를 제대로 해석해주는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기준으로 볼 때 이 해석이 맞겠지 그런 거를 본 것 같아. 나는 못 만나봤어. 내 자신이 오랫동안 궁금했는데 알 수가 없었어요. 1년, 2년, 5년, 아니 10년, 20년, 30년 넘도록. 말씀의 은사도 받았고 책도 많이 읽었고 연구도 많이 했는데 도저히 모르겠어.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감도 못 잡겠어. 예언하는 자는 예언이면 믿음의, 그 어떻게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궁금하니까 이제 주석도 읽고, 막 책도 읽고, 막 또 제가 이제 영성운동에 뭐 사도라는 사람들, 선지자라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예언사에 가니까 뭐 예언사에 관한 뭐 굉장히 많은 책들을 읽었는데 어디에도 답이 없어요. 그냥 백일장이야, 백일장. 어떤 주제 딱 주면 그거 가지고 자기가 쓰는 게 백일장 아니에요? 많은 목사들이 이게 어떤 뜻이다 해석했는데 그게 성경의 그 의미가 아니야. 난 제대로 해석을 못했으니까 공명도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아.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백일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책에서도 수많은 책을 읽었지만 예언에 관한 책만 해도 수백 권을 읽었지만 여러분 어느 책에서도 이게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그걸 제대로 설명한 것을 한 곳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구절에서 바울은 예언님의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또 바울은 그 다음에 보니까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아, 나 이해가 안 가. 바울 같은 실력 있는 분이 이렇게 할 말이 없나?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면 아니 그 다음에는 뭐 가르치는 자는 뭐 어떻게 하려든지 하다못해 가르치는 자는 성경적으로 가르쳐라 뭐 이런 데든지 그죠? 근데 이 뭐야? 혹 가르치는 자만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뭐 응?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아니 무슨 바울이 이렇게 실력이 없어? 이 내가 느낄 때 성경을 읽을 때 솔직하게 느끼는 느낌이에요. 무슨 성경이 이렇게 부실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이렇게 부실해? 내가 써도 이렇게는 안 쓰겠다. 내가 써도 이렇게 안 쓰겠다. 응? 이게 뭐야? 뻔한 진부한 말을 나열하고. 아,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왜 이렇게 쓴 거야? 여러분 그 뒤에 보면 또 계속 그렇게 쓰려면 쓰지. 굳이 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또 그 다음부터 뭘 달아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국리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런 의문이 더 커지는 거야. 뭐야 이거 뭐 이랬다 저랬다 뭐 도대체 원칙도 없고 이거 뭐 기준도 없고 뭐 성경이 이래.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왜 이렇게 부실하고 엉터리인 거야.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이렇게 썼는지를.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예언이, 예언님의 믿음의 분수대로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도대체 예언을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성경대로 하고 싶은데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말, 도대체 어떻게 예언을 하라는 말인가? 근데 이걸 도저히 제가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었어요, 저한테.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뭐 책을 읽어도 답이 안 나오니까. 예언에 관한 책을 수백 권을 읽어도 답이 없으니까. 이게 완전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었어요. 물론 제가 전에 여러분이 기억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땅에 떨어지는 예언들 그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것들을 다뤘습니다. 그죠? 거기서 이걸 다뤘는데 저도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온전히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때는 이 주로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면 학자들이 이거를 그중에 나은 해석들 중에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이거를 어떤 의미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한 두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 구절의 의미가 딱 어떤 것인지 그건 그때도 알 수가 없었어요. 이 구절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근데 올해 1월 26일 날 올해 제가 날짜를 그때마다 막 써놓기 때문에 올해 1월 26일 날 주일 새벽 3시에서 5시경 주일 새벽 3시에서 5시경에 성령님께서 갑자기 이 구절에 대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뭐 그렇게 오랫동안 궁금했는데 알 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 구절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이 구절이 환하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구절이 무엇인지. 그날 갑자기 저는 왜 로마서 12장은 큰 은사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예언이 맨 앞에 나오는지 선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믿음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이 앞에 나온 이유는 간단한데 그거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온 것처럼 예언의 은사가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예언 은사가 가장 많은 주의를 요하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은사에 대한 교훈을 주는 목적을 기록한 그게 3절인데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분명합니다. 또 그 뒤 6절에 은사를 다루면서 제일 먼저 이런 목적으로 은사 얘기를 할 거라고 밝히고 난 다음에 6절에서 은사를 다루면서 제일 먼저 예언을 꺼냈어요. 제일 먼저 예언을 꺼내면서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직격탄을 날렸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내가 가르치고자 한다. 바울이 목적을 딱 3절에 선포하고 난 다음에 실제 6절에서 예언 은사를 실제로 성령 은사를 실제 다루기로 했는데 제일 먼저 예언을 다루고 그러면서 바로 직격탄을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뭔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더구나 이것은 그 뒤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런 말씀들이 나온 이게 또 뒷받침을 해줘요. 즉 각 은사를 사용해서 봉사를 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 것인가를 보여준 것하고도 일치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와 함께 그러면 왜 3절에는 믿음의 분량이라고 그랬는데 왜 6절에는 다른 단어 믿음의 분수라고 그랬을까? 3절처럼 똑같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그랬으면 신학자들이나 읽는 사람들이 금방 이해를 했을 텐데 왜 3절에는 믿음의 분량? 근데 왜 그건 6절에 가서 믿음의 분수라고 살짝 바꿨을까? 사도 바울이 왜 바꿨을까? 그거는 여러분 자기 분량을 넘어서지 말고 분수를 지켜라.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으로 지혜롭게 생각해. 똑같은 교훈을 주는데 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고 그 분수를 지키는 사람인데 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자기 믿음의 분량을 알고 분수를 지켜라. 영적인 분수를 지켜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강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분량이라는 단어를 더 자극적인 분수라는 말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꾼 것이다. 그래서 결국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눠주셔서 직분을 주시고 서로 다른 은사들을 주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서 어떤 사람은 더 큰 은사, 어떤 사람은 더 작은 은사,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큰 권위를 갖고 어떤 사람은 더 작은 권위를 갖고 서로 협력해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셨는데 자기 믿음의 분수를 교만해서 뛰어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혼란케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그런 사람 중에 예언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제발 자기 분수를 뛰어넘지 말아라. 예언 행사를 받았다 그래서 자기 분수를 뛰어넘지 말고 교만해지지 말고 교회 질서를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그 말씀이 그런 의미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이 그릇입니다. 이게 그날 아까 말씀드린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 여기 믿음의 혹 예언임의 혹 믿음의 분수대로 이 말의 의미는 바로 그런 뜻이다. 네가 수십 년 동안 알고 싶어했고 수많은 책을 읽어도 답을 찾지 못했던 이 말의 진짜 의미는 그런 뜻이다. 그렇게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게 학자들이 해석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는 그 해석이나 주장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 그러면 성경 말씀과 일치되게 예언하라 그런 의미라고 해석을 합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는 것은 성경과 일치하게 예언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신학자 존 스토트는 이렇게 썼어요. 이 경우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유의해야 하며 이 구절을 믿음과 합의하여라고 번역해야 한다. 즉 선지자는 반드시 그의 메시지가 기독교 믿음과 어떤 면에서도 모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죠? 들으셨죠? 그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신학자 중에 상당히 실력 있는 신학자가 있어요. 길성남 교수님인데 그 길성남 교수님도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이 본문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신자 개인이 소유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 즉 하나님이 계시하신 믿음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본문들에서도 이 단어는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복음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더구나 그리스어 본문에서는 관사를 동반하고 있어서 그 믿음이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란 그 믿음의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역개정판에서 분수라고 번역한 아날로기아는 본래 비례, 바른 관계 또는 일치, 상응을 가리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표현은 믿음의 진리와 비례하여 또는 믿음의 진리와 상응하게를 뜻합니다. 예언은 반드시 믿음의 진리와 조화를 이루거나 그것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믿음의 진리가 예언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표준입니다. 예언은 반드시 믿음의 진리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저는 이렇게 다른 분이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걸 들었는지 항상 궁금해. 이게 이제 사람이 설교자가 말하는 거는 제 목소리가 좋든지 안 듣든지 이렇게 딱 들리는데 다른 분이 읽어주는 거는 이게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똑같이 두 분이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이 말은 성경 진리하고 맞게 예언하라는 뜻이다. 그렇게 여러분 설명을 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분수라는 말이 아날로기아라는 단어인데 그 뜻을 볼 때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맞다. 그다음에 그 믿음의 분수할 때 이 믿음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그 정관사가 붙어 있을 때는 어떤 특정한 믿음을 가리키는데 성경의 다른 곳에서 보니까 그 정관사가 붙어 있는 믿음은 대개 기독교 교리를 의미했다.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 믿음의 분수대로는 말하는 성경에 나타난 진리, 그 말씀에 맞게 성경과 일치하게 예언하라는 의미다. 그럼 뭐 맞는 말 같죠, 그죠? 어? 우리도 모르는 얘기 막 해가면서, 그죠? 또 유명한 학자들이니까 이게 딱 맞는 말 같죠. 아, 근데 제가 그 계시를 딱 받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계시를 받으면 항상 이제 이게 맞나 그러고 연구를 하니까. 근데 학자들이 이래 얘기를 하는 거야. 학자들이 이래 얘기를 해. 그래서 제가 이틀 뒤인, 그 계시를 받고 이틀 뒤인 1월 28일 날 수양관에서 어느 해석이 옳은가, 과연 학자들의 해석이 옳은가, 내가 받은 게 옳은가,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참 놀라운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참 놀라운 거를 깨닫게 됐는데, 먼저 저는 이 구절을 옳게 이해하는데 두 가지 함정이 있다는 거를 알았어요. 이 구절을 옳게 해석하는데 두 가지 함정이 있다. 첫 번째 함정은 원어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3절에 나오는 믿음의 분량에서 이 분량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메트론이라는 단어인데 도량령, 척도, 분량,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분량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6절에 나오는 믿음의 분수에 나오는 이 분수라는 단어는 원어로 아날로기아라 그러는데 비율, 부분, 목, 정도. 그러니까 비율, 뭐 정도,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의 해석을 이렇게 뒷받쳐주고 있잖아요. 그죠? 원어가. 그러니까 원어가 3절에 나오는 분량하고 6절에 나오는 분수하고 원어가 다르고 의미도 좀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 원어를 보고 아 이게 성경과 일치되게 예언하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함정이라는 거야. 이게 함정이다. 이게 왜 함정인지는 그리고 왜 함정이고 이게 왜 아닌지는 나중에 이제 다른 걸 통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아무튼 이게 첫 번째 함정이다. 두 번째 함정은 뭐냐? 번역본들이. 하나는 원어고 하나는 번역본들. 표준새마력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거하고 일치하게 예언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또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만일 그 선물이 예언이라면 믿음의 정도에 여기도 맞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치 성경이 표방하는 믿음, 그 진리와 일치되게 예언하라는 말처럼 보이죠. 그런 뉘앙스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추춤했어요. 이 권위 있는 학자들이 견해가 나하고 다르고, 그 다음에 번역분들이 그들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번역분들이. 그래서 내가 틀린 건가? 내가 잘못 받은 건가? 내가 틀린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틀렸다면 고쳐야지.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은 절대 무호한 계시를 받았지만 그 뒤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모든 계시는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 성경하고 맞으면 받아들이는 거고 틀리면 버리는 거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뭐 문제가 없어. 그래서 내가 틀렸나? 그럼 내가 틀렸다면 고쳐야지.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내가 틀렸으면 내 입장을 바꾸겠다. 열린 마음으로 더 깊이 이 구절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에 도달했냐 그러면 이런 번역본들이 학자의 해석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을 이해하고 번역한 게 아니라 학자들이 주로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학자들의 해석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게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도 그렇고. 학자들의 역량을 받아가지고 결론을 잘못 내린 것이다.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것이 옳다. 성령님께서 내게 가르쳐준 것이 옳다. 그거를 오히려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 학자들의 해석이 틀리고 제가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게 옳습니다. 난 그걸 믿습니다. 그건 광신이에요.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증명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거를 성경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납득할 수 있게 확실하게 증명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해석이 옳다는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 그 이유가 뭐냐? 그거를 그때 연구를 할 때 성령께서는 탁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놀랍게 막 성경이 열리면서 깨닫게. 그때 6가지 이유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6가지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이제 거기서 교훈 좀 주고 그럼 오늘 설교는 끝납니다. 오늘 목숨
오늘 목숨 끝난데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3절은 왜 은사에 관해서 말하는지 그 목적을 보여준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3절에 보면 내가 주시는 대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오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2장에서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목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지금 은사를 거론하고 있는가?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그 목적을 보여주는 건데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6절에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거는 이 목적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적과 부합되게 그죠? 그 목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목적을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갑자기 그냥 예언이면 첫 번째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부터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예언이면 뭐 성경 진리하고 맞게 해석해라 맞게 예언해라 말이 안 된다. 갑자기 목적하고 상관없는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석은 맞는 해석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적에 맞게 해석을 해야 맞다는 거예요. 그 목적에 맞게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이해한 것처럼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거죠. 성경대로 예언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해석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3분은 더 똑똑한 분들이 오셨나? 이해를 잘 하시는 일부 시험 드실래나? 그런데 여러분 더구나 예언의 내용이 덕을 세우고 건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오랫동안 착각을 했어요. 지금 영성운동이나 성령운동이나 대부분 착각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예언의 내용이 아니고 예언의 목적이라는 걸 알았죠. 우리가 충분히 분별하고 알았습니다. 그럼 그건 예언의 목적이에요. 그럼 예언의 내용은 뭐예요? 당연히 미래를 아는 거예요. 당연히 과거나 현재에 대한 계시적인 지식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뭐 칭찬이든지 책망이든지 약속이든지 어떤 권면의 말씀들이겠죠. 믿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볼 때 설교도 아니고 예언을 어떻게 성경하고 맞게 하느냐. 설교도 아니고 어떻게 예언을 성경하고 일치. 아니 개인 미래가 무슨 성경하고 일치하고 말겠냐. 진리가 아닌데. 그거는 그 예언이 맞고 틀리고 문제지. 그죠? 개인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게 무슨 성경적인 게 어디 있고 비성경적인 게 어디 있어.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과거나 현재 그게 무슨 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이고 그런 개념 문제가 아니죠. 그죠? 응? 권면하는 것 중에 일부는 뭐 그런 내용도 관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그런 주문을 할 리가 없다는 거 예언이 그런 게 아닌데 갑자기 뭐 성경에 맞게 예언하라. 응? 아니 예언이라는 게 여러분 예언이라는 게 무슨 재림 날짜 말하는 거 나 모를까 그죠? 그 성경에 모른다 그랬으니까 그 성경에 안 맞는 그런 거 아닌 다음에 개인 예언에서 뭐 성경하고 맞고 안 맞고 그런 일들이 별로 없지 않나요? 그거하고 별로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예언에 대해서 적이라면서 설교도 아니고 설교자에게 성경에 맞게 설교해라 이것도 아니고 예언을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라 그랬는데 이게 성경에 맞게 예언하라는 뜻이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해석이 틀렸다는 것이 믿습니까? 그런 해석이 틀렸다.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준 것이 옳다는 것이 이게 첫 번째 증거고요. 두 번째 증거는 따라하겠습니다. 3절과 6절 모두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면 3절은 믿음의 분량, 6절은 믿음의 분수 둘 다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런데 3절의 믿음은 말씀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나 케네세긴 목사님들이 믿음에 대해서 영성운동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구절을 하면서 하나님 모든 사람 믿는 사람 믿음이 있다. 그건 맞지. 모든 믿음이 있으니까 믿는 자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량은 적지만 다 믿음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인정하면서 믿음이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건 믿음이란 이 구절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이란 단어만 본 거예요.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믿음을 주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 다른 은사를 줬다는 얘기지. 서로 다른 은사, 서로 다른 직임을 줬다는 얘기지. 그죠?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 믿음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영성운동뿐만 아니라 제가 많은 주석들을 읽어보니까 이제 저의 해석하고 일치하는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요분들이 이렇게 가다가 타삼천포에 빠져.
저하고 같은 관점으로 보긴 하는데 정확한 해석에 도달을 못해요. 왜냐 그러면 이 믿음을 또 착각하는 거야. 믿음을 또 착각하는 거야. 이 믿음을 또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야.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 나온 얘기는 바로 각자 지체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그죠? 직분이 다르다는 걸 말하는 건데 또 믿음이라는 단어에 또 속아버리는 거야. 세계적인 학자들이 그렇더라고 보니까. 여기에 속지 않고 정확하게 쓴 학자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게 성경 해석이라는 게 이렇게 곳곳에 복벽이 있어요.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긴장을 놓지 말아야 돼. 그리고 이 성경 해석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요. 집중력이 있어야 돼. 집중력. 어느 정도 해석하고 맞다 자꾸 이러더라고 학자들이. 그래서 주석들이 보니까 너무 해석들이 불완전하더라고. 이게 집중력이 있어야 돼. 해석이라는 거는 이렇게 단계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도입 부분이 있고 거기서 막 깨달음이 와서 실마리가 막 풀리는 거야. 그 다음에 전개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 실마리를 통해서 막 말씀이 깨달으면서 전개가 되는 거야. 이 여기서 해석이 왔다고 생각해. 이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걸 결론까지 계속 끌고 가야 돼. 연구하면서. 연구하고 분별하면서 또 원만한 이해를 추구하면서 결론까지 끌고 가야 돼.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된 석이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책들을 읽어보면 이 은사에 대한 것도 그렇고 지금 산상수훈도 보면 그렇고 그냥 실마리에서 해석 다 된 줄 알아 학자들이. 그러니까 엉터리가 돼버리는 거야. 또는 뭐 전개에서 해석이 다 된 줄 알아. 이게 맷집이 있는 학자들이 별로 없더라고. 맷집이 있는. 끈기가 있고 중간에서 멈춰 끝장을 보는. 뭐 어정쩡하게 막 마무리되니까 앞에는 굉장히 은혜되고 공명되는 나중에 보면 공명 한 개도 안 돼. 지가 복음이야. 맷집이 있어야 됩니다. 맷집이. 끈기가 있어야 돼. 집요해야 돼요. 집요. 집중력이 있어야 돼. 집중력. 집요함.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일이. 근데 성경 연구에 내가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것 중에 뭐냐? 집중력이더라고. 집중력. 집중력. 끈기, 맷집.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시겠죠? 그래도 감은 잡히시죠? 저는 이제 경험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튼 여러분 감은 잡히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튼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영성운동에서 설교하는 분들이 너무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우리는 뭐 다 크다 작거나 믿음이 있다 이러고 출발하는데 믿음이 있는 건 사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하나님이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 큰 믿음 주고 어떤 사람 중간 믿음 주고 어떤 사람 작은 믿음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하는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더랬잖아 보배로. 그죠? 구원 믿음은 같은 믿음을 주신 것이고 누가 큰 거 주고 누가 작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영성운동 쪽에서는 해긴 목사님부터 그렇게 오해를 해서 믿음에 대한 가르침들을 당신도 살을 옮길 수 있다 뭐 이런 책에 보면 이렇게 나가고 조 목사님도 그런 책들의 영향들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항상 여지껏 설교하는데 그거 아니다. 그건 성경을 그냥 문자만 본 거지 그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만 보고 의미. 근데 이게 영성운동 계통만 문제가 아니고 학자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학자들도. 저하고 다르게 해석한 성경을 잘못 해석한 뿐만 아니라 저하고 나중에 보니까 같은 관점에서 본 학자들이 있더라니까요. 저의 성령께서 저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 그렇게 또 본 세계적인 학자들이 있더라고.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학자들이 또 그렇게 봤더라고. 근데 이분들이 이 구절을 제대로 해석했느냐. 나중에 다 구덩이에 빠지더라고. 왜냐? 아니 믿음의 분량이 뭔지를 모르고 믿음의 분수가 믿음의 분량과 같은 걸 말하는 것만 알아서. 그러니까 그거는 제대로 봤는데 해석이 또 뒤틀리는 거예요. 해석이 또 삼천포로 빠지는 거. 그게 좀 안타까워서 제가 그 말씀 드리는데 여기 지금 믿음의 3절 믿음의 분량, 6절 믿음의 분수 둘 다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3절의 믿음은 말씀을 뜻하는 게 아니다. 3절의 믿음은 믿음을 뜻하는 것도 아니고 믿습니까? 3절의 믿음은 믿음을 뜻하는 것도 아니고 3절의 믿음은 말씀을 뜻하는 것도 아니고 3절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은사나 직임이 서로 다르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은사,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직임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호크마 종합주석이 잘 설명을 했어요. 믿음의 분량. 이 표현은 믿음이 물질처럼 측정되는 양적인 것이라기보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 각각 주어진 직분과 은사의 한계와 특성에 따라 다르다는 뜻이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으로 객관적이라기보다 주관적이다. 부분의 믿음은 구원의 수단인 진리를 믿는다는 말이 아닌 자신이 받은 영적 은사의 성격을 알고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브루스는 이를 영적 능력이라고 했다. 이게 가끔 이 권위 있는 주석이 아닌데 내가 보니까 이 호크마 성경 주석이 가끔 홈런을 쳐. 아니 세계적인 학자보다도 어떨 때는 가끔 항상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아. 근데 가끔 이 홈런을 쳐. 여기 봐봐요. 본문의 믿음은 구원의 수단인 진리를 믿는다는 말이 아닌 믿음이 아니래잖아. 본문의 믿음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믿음이 아니다. 자신이 받은 영적 은사의 성격을 알고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가르친다.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니, 가끔 홈런을 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3절에 나오는 믿음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갑자기 6절에서 믿음의 의미가 기독교의 표준적인 진리 그런 의미로 바뀔 수가 있겠느냐. 지금 말씀이라는 의미로 바뀔 수가 있겠느냐. 그럴 가능성은 너무 적대는 얘기죠. 그러니까 6절의 믿음도 3절과 같은 믿음이라고 보아야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저의 해석이 옳다는 것입니다. 제 해석이 옳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아니 아까 존 스토트나 뭐 길성남 교수님 같은 이런 탁월한 학자들이 말한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 원어에 대한 거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돼도 말이 되고 저쪽으로 돼도 말이 되기 때문에 서로 적용될 수 있는 거라서 큰 문제가 아니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 정관사 문제. 그러니까 3절에는 정관사가 없는데 믿음에 6절에는 정관사가 있다. 정관사가 있을 때는 어떤 특정한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다. 특정한 믿음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많은 경우에 정관사가 붙은 믿음은 기독교 진리, 기독교 교리,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 그렇게 쓰였다. 실제로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런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만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렇게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믿음이 바로 그런 진리, 말씀을 가르친다. 이거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내가 맞다는 설명만 쭉 하고 상대방이 올 때는 게 이게 왜 착각인지 이런 말을 했지만 이게 왜 이렇다 그래서 그 해석이 맞는 게 이런 말을 들어서 맞는 게 아닌지 그거를 성경적으로 분명히 해명을 못한다 그러면 그건 일방통로로 가는 거예요. 그 해석은 그 해석대로 나의 해석은 나의 해석대로 일방통로로 가는 것이지 그 해석은 틀렸고 이 해석이 맞다는 증거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제 11시 반까지 갑자기 이게 나와가지고 집에 교회에서 설교 다 끝난 줄 알았다가 다시 시작한 게 이거였는데 여러분 이 정관사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정관사 문제 저하고 견해가 다른 학자들은 6절의 믿음에 정관사가 붙어있다 그걸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3절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6절의 믿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관사가 왜 꼭 성경 진리를 가르친다고 말하느냐. 이 정관사가 앞에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관사를 쓸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학자들이 생각하는 꼭 그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거는 뭐냐. 더 결정적인 거는 이 로마서에 보면 제가 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동기 목사님하고도 좀 토론도 하고 이렇게 같이 조언도 구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많은 곳에 믿음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로마서 믿음이 많잖아요. 믿음에 대한 많이 쓰는데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있는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정관사가 붙어있는 믿음이 단 한 번도 진리라는 의미로 쓰인 적이 없어. 성경 진리를 가르친다, 말씀을 가르친다 그렇게 쓰인 적이 없어. 근데 왜 이거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아까 목사님이 정관사가 앞에 있는 거 성경에 많이 있다 그러지? 많이 있죠. 근데 로마서에는 단 한 번도 없어. 다 다른 책에 나오는 케이스를 내는 거야.
다른 책에 나오는 케이스지 로마서에서는 정관사가 붙어있는 믿음이라도 그것이 진리나 성경을 뜻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독서도 자료들을 계속 찾아보니까 그 세계적인 신학자 더글라스 무의 책에 보니까 무도 이거를 정확히 지적을 했더라고요. 무가 배추의 친구인데 아니, 무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런 의미, 이런 의미라는 것은 믿음을 성경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해석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는 비교적 희귀하며 로마서의 다른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로마서에서 정관사가 붙어있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 진리를 의미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근데 여기는 왜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 말만 원필 들으면 뭐 다 맞는 말 같지만 파헤쳐 들어가 보면 이게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편견을 갖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기들의 교리나 취향이나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전혀 아니고 오히려 증거가 돼서 없다는 게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점을 무가 지적을 하면서 무가 왈 무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계략적으로 우리는 크랜필드와 괴를 같이 하고 싶어진다. 그가 믿음은 보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믿음을 가리키며 여기서 벌써 이 무도 3000% 빠지는 거. 여기 믿음은 그 뜻이 아니잖아. 그죠? 은사가 분량이 다르다는 거였잖아. 그럼 믿음이라는 건 믿음은 보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이 무책을 내가 읽어보니까 결국 해석을 잘 못 하더라니까. 여기까지는 어쨌든 바르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믿음의 아날로기아는 아날로기 아까 나왔죠? 분수. 그죠? 믿음에서 6절에는 믿음의 분수. 분수가 아날로기아래. 믿음의 아날로기아는 3절에 나오는 믿음과 믿음의 분량과 본질적으로 같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제 해석이 결국 뭐예요? 아, 믿음의 분량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게 은사를 설명하는 목적이고 6절도 그걸 말한 거다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저하고 해석이 다른 사람들은 아, 그걸 말한 거 아니라 이거는 성경대로 예언은 성경에 맞게 성경과 일치하게 예언하라는 뜻이다. 그런 내용이다 그랬는데 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자들의 일반적인 해석이 맞는 것이 아니라 그날 성령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옳다는 것이 제가 이게 굉장히 성경에서 그런 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하나의 사례인데요.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학자들이 걔네가 다르는 걸 알았어요. 번역분들이 나하고 입장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번역분들이. 근데 연구를 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여섯 가지를 계시적으로 내 해석이 옳다는 이유로 가르쳐줬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거로 안 끝내잖아. 그냥 이 여섯 가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쭉 설명해주면 여러분들이 아 목사님이 받은 게 맞구나. 다 100% 그렇게 생각해. 근데 나는 이 원고가 다 작성이 되어 있는데 어제 왜 11시 반까지 또 씨름을 해요? 상대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할 수 없다면 완전한 해석이 아니다. 세계적인 학자들이 믿음 앞에 정관사가 붙어있다는 이유로 자기들의 주장의 근거를 삼고 가르치는데 그걸 내가 틀렸다는 걸 드러낼 수 없다 그러면 그러면 내 해석은 권위를 갖지 못한다. 그건 온전. 이게 여러분 내가 말하는 아까 표현한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집중 끈기 중간에서 끝내는 게 아닌 거. 이 해석이 완성될 때까지 집요하게 파고들어가는 거. 어떤 해석이 완성될 때까지 집요하게 파고들어가고 끝장을 보는 거. 이게 성경 해석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야 여러분 성경을 진짜로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성경의 의미를 진짜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 좀 어렵죠.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그런 과정을 겪은 걸 가지고 쭉 설명하는 거니까. 근데 뭐 일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 서신이 쉬운가요? 나는 읽을 때만 어려워. 로마서도 다 어려워. 나는 그냥 난 다 어려워. 바울 서신. 바울은 뭐 지성인이었으니까 그럼 어부는 다를 것 같아? 세린 다를 것 같아? 베드로 전서 읽어봐. 쉬워요? 어려워. 요한 1, 2, 3, 4 읽어봐. 쉬워요? 어려워요. 난 충격이야 충격. 야고보서가 아니고요. 야고보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야고보서 행함 있는 삶 믿음 강조한다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일곱 배나 행함을 강조하는 게 요한일서야. 근데 목회자들이 몰라. 왜? 못 깨달았으니까. 요한일서를 제대로 깨달았으면 딴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 무슨
뭐 오직 믿음이고 뭐 행함이 따르지 않아도 구원을 받고 이런 이단 사설을 그렇게 많은 목사들이 이런 이단을 떠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난 모르는 거야. 그냥 요한은 사랑의 사도고 요한일서가 여러분 그런 책이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책입니다. 나는 성경에서 좀 강의 나중에라도 강의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요한일서야. 요한 야고보서가 아니야. 야고보서가 아니야. 요한일서 얼마나 이 구원론에 대해서 치밀하게 보여주고 있고 읽어봐봐요. 하나님을 아노라하고 뭐 빛 가운데 거한다하고 그와 교통이 있다고 이게 다 구원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러면 아니다. 이러면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아니다. 모함은 아니다. 모함은 아니다. 얼마나 까다로운데.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 산상수는 예수님 설교 산상수는 우리 많이 외지 뭐 팔복 뭐 심령이 쉬워요? 쉽습니까? 내가 요즘 산상수훈 연구하고 있잖아. 어려워요. 교수들은 산상수훈 알아요? 별로 없어 아는 사람. 정확하게 아는 사람 별로 없어. 거의 없어. 거의 없어. 목사들은 알아? 거의 없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강대강 하는 거야. 그냥 피상적으로 하는 거야. 정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나는 이 말씀들을 연구하면서 정말 이 말씀 앞에 놀래고 있어요. 감격. 야, 이런 거구나. 또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 산상수훈 설교가 얼마나 난 기대가 되는지 몰라. 놀라운 시간들이 될 거예요. 지금 산상수훈 제가 하면서 독서들, 지난 시간까지는 독서들을 엄청 했어요. 몇 주 동안 그냥 막 계속 책만 읽었어. 이 학자들은 전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안 받아들여도 내가 그런 걸 읽어놓지 않으면 놓치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흠결이 없이 제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그 해석이 맞든 틀리든 학자들의 해석, 중요한 책들은 다 읽어야 돼요, 무조건. 동서, 고금, 뭐, 웨슬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산상순의 중요한 책들은 뭐, 다 읽어야 돼. 그래서 지난 주간까지 다 읽었어. 아주 그냥 요새는 책만 읽고 살았어, 책만 읽고. 그리고 이제 계속 또 이제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럼 막 녹취해. 그럼 녹취한 거 막 또 막 녹음해서 막 보내. 부목사님들한테. 왜 보내? 담임 목사니까. 그러면 녹취해서 보내. 공짜를 안 해. 돈 줘. 녹취하면 또 수급이죠. 다 보내. 그래서 이제 내가 녹취한 거 받은 거하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각 절마다 몇 장, 무슨 책 몇 페이지, 무슨 책 몇 페이지 제가 독서하면서 다 그 설명하는데 필요한 걸 갖다가 전부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게 90페이지가 넘어. A4 용지로 그게 90페이지가 넘어. 12페이지면 1시간 설교입니다. 근데 그것만 해도 92페이지야. 그러니까 그 설교가 언제 끝날지 주님만 아셔. 시작을 하면 언제 끝날지. 근데 그 설교를 저는 지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원래 사랑하는 게 흐름을 따라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 설교도. 근데 중요한 분야가 틀려. 내가 자세히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 못하는데 이건 안 중요한 게 아니야. 둘 다 너무 중요한데 산상수훈은 내 영혼을 위해서 중요해.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너무 사활적으로 필사적으로 중요해. 그러니까 나는 성도님들에게 다른 설교보다 벌써 그 설교는 다 준비가 돼 있어. 딴 설교는 한 두세 달 할 것, 세 달 정도 할 것 싹 준비가 돼 있어. 원고가 다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어. 너무 설교 준비를 내가 열심히 하거든. 놀지도 않고 할 일도 없고 산도 못 가고 산도 별로 안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산상수훈부터 먼저 설교해야 되었다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아까워서 못하겠어. 아깝다. 산상수훈 설교를 지금 하는 건 너무 아깝다. 왜냐면 야, 집에서 얼마나 똑바로 설교 듣겠다. 나도 영상 설교 들어보면 그렇게 이 현장에 나와서 듣는 거 보면 그렇게 집중 안 됩니다. 집중이 뭐 그죠? 70%도 안 될걸? 이 설교를 그렇게 듣게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와서 우리가 말씀 듣고 이게 배우는 게 문제가 아니야. 산상수훈 결론이 뭐야? 이 말씀들을 안 사는 데는 지옥 간다는 거로 끝나는 거야. 예수님 나의 말을 듣고 그게 산상수훈이잖아. 나의 말을 듣고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에 집을 세운 사람 같고
듣고 지키는 사람은 이거로 천국 지옥이 결정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구원이. 궁극적인 구원이. 그거로 산상수훈 지키는 거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구원은 회개와 믿음으로 받는 거야. 그게 산상수훈도 해석해보면 다 나와. 구원은 회개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구원이 끝난 게 아니잖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 단순히 기쁨으로 이루는 게 아니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거야. 왜? 칼빈이 틀렸기 때문에. 한번 구원이 영원한 걸 보장되어 있으면 두렵고 떨 필요가 없어. 그런데 버림받았으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다른 사람이 복음 전파할 때 나는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서 똑같은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믿습니까?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 그걸 보여주는 게 산상수훈이야.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율법이나 선지라 폐하러 온 줄로 말라 완전케 하러 왔다면서 율법의 완전한 의미를 보여주면서 이대로 살아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말하잖아. 계명을 설명해 주잖아.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뭐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가늠하지 말라고 여자를 보고 음정을 품는 그 다음에 내 눈을 빼버려라 뭐 손바닥을 그런 짓 짓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지체 그런 거 없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다 천국 지옥 문제로 쭉쭉 말씀하시잖아. 그 나의 말씀 듣고 행하는 자는 뭐래지 그 반석이지. 여러분 이거 구원 문제입니다. 믿습니까? 구원 문제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바꿔 말해서 어떻게 해야 궁극적인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고 바울이 말했던 거 버림이 될까 두려움 어떻게 해야 버림을 받지 않고 궁극적인 구원을 바랄 수 있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듣고 이해하고 멈추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정체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끊어낼 건 끊어내고 산상수훈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믿습니까? 나부터도 우리 모두가 바울도 버림가 봐도 두려웠대는데 내가 뭐야 변수인가 뭐야 개뿔도 아니야. 그럼 나부터도 그냥 하나님 그 산상수훈 말씀 앞에 설교만 할 게 아니라 매 시간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 산상수훈 설교를 그렇게 해야지. 이게 뭐 집에서 TV 보는 식으로 했다가 뭐 소변 보러 갔다 왔다 물 한 잔 먹을 때 갔다 왔다 이런 식으로 야 이게 아니다. 교회 원성도들도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설교 다 끝난 다음에 주여 삼창하고 옛날처럼 막 오열하면서 통곡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갖고 소화하면서 기도하고 살아내야지. 그 말씀을 살아내야지. 아 이게 단순히 무슨 뜻이야? 뭐 몰랐네, 놀랍네, 놀래단 지옥가. 놀라기만 하면 안 돼. 알고 행하면. 모르고 행하면 알고도 행치 않으면 심판이 더 큰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너무 이게 귀하기 때문에 설교 포기했어요. 지난주부터 이제 원고 작성에 들어갔거든요. 산상수. 지난주부터 원고 작성에 들어갔는데 이거 너무 중요해서 이것부터 먼저 설교했다 그러다가 지금 마음을 바꿨어. 아, 이 상태에서는 이 설교 못한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할 수는 없다. 이게 얼마나 사활적으로 중요한 말씀인데. 그냥 우한 폐렴 이거 빨리 기도해서 다 몰아내버리고 정상적으로 모여서 이걸 들어야 돼. 그 전까지는 산상수훈 설교 못해. 그러니까 산상수훈 설교는 쉬우냐? 모르는가 그냥 들은 풍월로 대강대강하고 그런지 그 의미들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아니 너무 많아. 나중에 산상수훈 할 때 여러분들이 경악하실 거예요. 설교하실 때. 얼마나 그 말씀이 깊고 정확하고 실제적이고. 어디까지? 뭐 얘기하다 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가 그 분수를 뜻한다. 여러분 이건 짧게 설명할 수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3절과 6절에 믿음이라는 공통점이 나오는데 이 공통점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분량과 분수라는 단어의 차이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수에서 믿음이라는 공통점이 아니라 분량과 분수라는 단어 차이에 주목을 하는데, 그래서 믿음의 분수대로가 성경과 일치하게 예언하라는 의미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3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느냐. 잘 들어보세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요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분수죠. 분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이게 분수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수를 지켜라. 그런 뜻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분량이야. 3절은 분량이야. 그 다음에 6절은 분수야. 그러니까 다른 의미야. 이게 얼마나 짱구 같은 소리냐 이런 얘기예요. 이미 3절에 이 분량이 분수를 뜻한다는 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신, 응? 하나님이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를. 이 말씀의 의미가 분수를 뜻한다는 게 3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그거를 믿음의 분수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분량이고 이건 분수니까 다르다. 이거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죠. 이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반드시 문맥을 봐야 되거든. 믿습니까? 문맥을 통해서 모든 글은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글이 그래. 모든 글이. 모든 글은 문맥의 제안을 받는 거야. 문맥에 의해서 뜻이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신천지는 와서 앉아있지도 않겠지만 신천지가 왜 잘못됐냐? 성경은 비유다. 그거 자체가 이미 성경을 부정하는 거야. 성경은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그 계시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유도 있지만 비유는 비유라는 게 표시가 돼 있어. 예수께서 비유로 가르치는 씨 뿌리는 비유 뭐. 그러나 그 나머지 말씀은 비유가 아니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계시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복음과 진리를 이 문법을 통해서 드리는 게 성경이야. 그러니까 신천지는 완전 100% 이단이야. 뭐 비유풀이다.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믿습니까? 그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 게 아니라 성경을 부정하는 거야. 그건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야. 그건 이방인이랑 똑같은 거야. 신천지 등 사람들이 이게 좀 깨어나야 돼요. 이 기본이 안 되는 거야, 기본이.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기록했을 때는 이거는 문법에 반드시 적용받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문맥을 봐야 되는 거야, 문맥. 성경은 문맥을 보고 문법을 보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과 문법을 보면 믿음의 분량이 곧 믿음의 분수인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분량이 그런 의미인데 어떻게 믿음의 분수를 갖다가 갑자기 성경과 일치하게 예언하라. 그런 의미가 뚱딴지가 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거는 믿음 성경과 일치하게 예언하라는 게 아니라 분수를 넘지 말아라. 지 분수를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도록 자기 위치에서 사역해라.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응?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따라해보겠습니다. 3절과 6절에 나오는 뭐뭐대로라는 병행에 주목해야 된다. 여러분 3절과 6절에 보면 세 가지 병행이 나타나 있어요. 먼저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자, 믿음의 분량대로하고 은혜대로라는 말이 다른 겁니까?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예요. 그죠? 의미가. 그런데 은혜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각각 다르니 그러면서 은사들을 얘기했어요. 은사가 은혜라는 거야. 믿습니까? 그 은사가 은혜라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하고 은혜대로는 똑같은 뜻이죠. 이해되시죠?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또 6절에 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어?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근데 이건 다른 뜻이겠느냐? 당연히 여러분 똑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어? 이 세 가지가 병행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이 세 가지가 다 병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다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바이블렉스 9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이제 성경 해석하는데 도움을 좀 목회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전문적인 프로그램인데 거기 보면 믿음의 분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 해석을 뒷받침해 줍니다. 명사 아날로기아는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 12장 6절에 한 번 나온다. 예언의 은사는 믿음과 일치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 일치의 근거가 되는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실제적 내용이나 신앙의 교리에 속하는 신앙 규범이 아니다. 이것은 3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와 6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라는 이 두 문구의 병행에 의해 입증된다.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의미다. 이게 어려운 얘기, 간단 의미는 그 얘기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나 은혜대로나 믿음의 분수대로나 이게 다 똑같은 의미다. 이게 서로 병행이고 똑같은 의미를 말하는 것이다. 호크마 종합 주석에도 여러분 또 이 견해를 뒷받침하는 똑같은 그런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라는 것은 성경에 맞게 예언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의 예언 행사 받은 사람들이 자기 믿음의 분수를 뛰어넘지 말아라. 분수를 뛰어넘어서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그래서 교만해져서 권위에 뭐 불순종하고 그런 문제 일으키지 말고 자기 믿음의 분수를 알고 권위 아래 순복하고 자기 위치에서 지혜롭게 예언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을 섬겨라.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게 3부 예배가 더 설명이 잘 되는 것 같아. 그리고 3부 예배가 더 잘 들으시는 것 같아. 우리 성도님들이.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굉장히 반갑죠? 다섯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두 구절 사이에 있는 4절과 5절도 이 견해를 뒷받침해 준다. 자, 4절과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3절과 마찬가지로 지금 4절 5절 읽어드렸는데 4절과 5절도 바울의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는 목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는 목적이 각자 하나님이 나누신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지 말고 질서를 지키며 사역하라는 것임을 이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가 서로 다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믿음의 분량을 주셨는지 자기가 교회에 어떤 지체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게 처신하고 봉사하고 행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6절이잖아요. 요 4절과 5절 다음에 나오는 게 6절이기 때문에 6절에 나오는 믿음의 분수도 이 문맥의 흐름을 볼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언하라는 거로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그런 방식으로 요거를 겸손하게 사역, 믿음의 분량을 지키면서 겸손하게 사역하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네. 이게 참 기쁜 소식이야. 마지막 여섯 번째. 마지막 여섯 번째. 그래서 이게 참 그런 거야. 여섯 번째가 제일 길어. 여섯 번째 설명이 제일 길어. 이게 참 기뻐해야 되나 슬퍼해야 되나. 그러면 여섯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바울의 설명 전체가 이것을 뒷받침해준다. 아, 이거 재미나요. 속이 시원하고 여러분 들으면 참 재미납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것은 이게 단순히 지적인 게 아니야. 우리 신앙생활이 이것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신앙이 완전히 우리 가치관, 생각, 판단 모든 게 달라지는 거야. 행동 모든 게 달라지는 거야. 믿습니까? 점만 쭉쭉 빨아먹는 게 아니야. 단단한 식물이 있는 거야. 고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쉬운 설교만 원하시면 안 돼. 난 부르심이 이래서 이게 내가 알고 싶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자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야. 자꾸 깨닫게 해주시고 또 연구하면 자꾸 기가 막힌 게 막 몇십 년 동안 궁금했던 게 막 걸핏하면 깨달아지니까 난 죽을 때까지 이제 이런 유형의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큰 복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적바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꿀떡꿀떡 삼키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시도 갈라놔야 되고 꼭꼭 씹어 먹어야 되고 그죠? 오래 씹어야 되고 그죠? 딱 들어서 모르겠잖아. 또 다시 들어봐야 되고, 책도 나오면 또 읽어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래, 여러분, 이걸 딱 소화해서 먹을 땐, 젖 먹은 거는 그냥, 조금 있으면 배고프잖아. 애가 맨날 울잖아.
저 쪽쪽 빨고 그냥 배가 통통했다가 쫌쫌쫌 엄마가 시계에서 갑자기 쫌 잠자다가 또 쫌. 근데 이게 고기는 먹으려면 둔둔하잖아요. 고기를 먹고 단단한 식을 딱 먹으면 그죠? 어? 아침 먹으면 뭐 점심 때까지 탁탁. 점심 먹으면 뭐 저녁 때까지 탁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자꾸 이걸 여러분들을 세뇌시키는 거야. 세뇌시키는 거. 왜냐면 이게 아 왜 이렇게 우리 교회 설교를 막 예화도 없고 막 재미난 얘기도 없고 내가 재미나잖아. 재미난 얘기도 없고 아 뭐 어렵고 딱딱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응?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이걸 내가 이렇게 자꾸 세뇌를 시키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잘 소화하고 따라하고 진짜 이 좋은 교회에서 정말 최상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 6절이나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여기 이제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가르친 거를 전체를 여기 읽어드렸는데 이 설명은 자연스럽게 세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파트는 바로 문제가 되는 6절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건 굉장히 독특하죠.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이미 알아봤어요. 믿음의 분수를 지켜라. 권위 아래에서 겸손하게 사역해라. 그죠? 그거 알아봤어요. 그 다음 파트는 뭡니까? 바로 아까 제가 막 신랄하게 막 문제 제기를 했던 거.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게 도대체 뭐냐? 나도 하겠다. 이 얘기 못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뭐 성경이 이러냐? 뭐 바울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응? 뭐 적절한 교훈을 주는 게 아니라, 아, 이거, 이 부분입니다. 요게 또 한 파트예요. 제가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궁금했다 그랬어요. 왜 지루하게 똑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나? 근데요. 그게 성경을 못 깨달아서 그러는 거야. 그게 나는 성경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야 성경이 이래서 영감됐다 그러는구나. 응? 이 성경이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야 이 기독교는 정말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구나. 사람이 쓴 글들은 뭐 허점들이 있게 돼 있거든요. 끊임없이 허점들이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야 이건 사람이 만들 수가 없다. 40명의 저자가 시대가 다른 데 썼는데 성경이 이런 통일성과 이런 정확성을 갖고 있다. 계시록 해석할 때도 내가 거기에 아주 저는 계시록 해석할 때 내 믿음이 커졌어요. 막 해석이 막 되고 나서 보니까 야, 이게 성경이 이런 거구나.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역시 지금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 역시 다른 사람의 영역을 넘보지 말고 자기 분수를 지키고 하나님이신 은사를 따라서 자기 영역에서 일하라 그런 뜻이에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섬기는 자한테 왜 설교에 신경을 써? 넌 섬기는 자를 부르는데 왜 예언에 신경을 써? 넌 섬기는 자를 부르는데 왜 치유를 기웃거려? 섬기는 자리면 섬기는 일을 해라. 이해됐어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 나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인데 왜 눈에 뵈는 것도 없는데 예언을 하려고 그래? 가르치는 자도 없는데 목소리 크면 다야? 네가 암만 목소리 크고 막 해도 병 별로 안 나. 근데 왜 치유를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너를 가르치는 자를 불렀으면 재밌으세요? 가르치는 일을 해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기가 받은 은사,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지 말라는 거예요.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일이 아닌데, 자기 그릇이 아닌데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사역에 집중하려는 거예요. 거기에 올인하려는 거예요. 그게 충성하는, 그게 진짜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니고 굉장히 적절한 가르침인 거예요. 이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거야. 깨닫지 못하면 성경이 허술해 보여. 깨닫구나 보면 성경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를 성령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내가 야, 나 이건 몰랐네. 그런 뜻인지 모르고 맨날 궁지렁거렸네. 왜 바울이 왜 이래? 이 하나님 말씀이 왜 이렇게 허술해? 이거 나도 이거보단 잘하겠다. 그런데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나서 제가 주석들을 좀 찾아봤더니 아 이게 그런 의미를 밝혀주는 주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석한 주석들이 있더라고요. 먼저 또 무 얘기입니다. 더글라스 무. 이 더글라스 무가 혹 성기린이면 성기린 일로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아마 바울은 어떤 은사를 지닌 사람이 자기가 은사받은 영역 외의 분야에서 봉사하고 싶어 자기가 받은 은사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에도 신경을 쓰고 있을 것이다. 이 안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있을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토마스 슐라이너라고 역시 아주 세계적으로 저명한 그런 교수인데 그 토마스 슐라이너가 이렇게 썼어요. 바울의 요점은 그런 은사를 가진 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섬기는 자들은 섬기는 일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에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 우리가 가진 은사를 믿음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경쟁하는데 자신이 가진 시간 대부분을 사용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 그 자기를 위해서인 거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야.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에게 맡겨준 일을 이걸 아셔야 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왜 우리가 자기 그 분수를 알아야 되냐. 왜 자기에게 주신 일에 충성했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를 하나님보다 잘하는 분이 없어. 나에게 제일 적합한 직분을 나에게 주시는 거야. 나에게 제일 적합한 은사를 나에게 주시는 거야. 이 칼빈의 교리 때문에 뒤죽박죽이 돼서 아무거나 택하고 아무나 택하고 막 그래서 아무나 은사 주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사도의 은사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의 말씀 연설을 강하게 붓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도를 택할 때 어떻게 했나 보세요. 아무 어부라 막 불러온 게 아니야. 아무 세리나 그냥 눈에 띄니까 너 잘생겼네. 너 인상 좋네. 너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철야하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밤새워서 기도하신 거예요. 누가 적합한 사람인가. 칼빈의 예정론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어. 칼빈의 예정론이 맞다면 믿습니까? 밤새워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부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리 중에 마태, 도마가 마태인가.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집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원리는 같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성령께서 그 뜻대로 나눠주시느니라. 성령께서 그 뜻대로 나누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각자에게 계획을 갖고 계실 뜻을 근데 하나님 우리를 다 알아. 나는 잘하는 게 별로 없어. 잘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설교는 잘해. 성경에서만 잘해. 내가 잘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 하나님이 이게 다 은혜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근데 이게 은사인데 이게 은혜인데 이게 나하고 너무 잘 맞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나하고 잘 맞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알아요. 아무에게나 직분 주고 아무에게나 은사 주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중심도 보시고 감당할 수 있는 중심도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성향과 특성과 그 모든 걸 아셔. 이해되셔요? 모든 걸 아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걸 아셔. 근데 요 사람은 요 은사가 딱 좋은 것 같아. 요 사람은 요런 직분이 딱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최소한 내 은사를 줬을 때 역량을 발휘하면서 잘 섬길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뛰어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은혜를 뛰어넘지 말라. 누구처럼 되는 게 성공이 아니다. 다 사도가 되는 게 성공이 아니고 다 예언자가 되는 게 성공이 아니고 다 강력한 치유를 일으키는 게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최고로 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최고로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되려고 그러지 마라. 은사에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으려고 그러지 말아라. 교만해가지고 꼭 무슨 뭐 드러내는 직분들, 나타나는 직분들, 커 보이는 거 이런 거 추구하지 말아라.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원해라. 하나님의 뜻을 원해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데도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셨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어련히 알아서 종들을 파악해서 각자 맞는 일을 시키실까 봐. 믿습니까? 그러면 그 일 잘하면 사도라고 큰 자가 아니고 천국에서 뭐 은사가 강하다고 큰 자가 아니고 은사가 강했는데도 선지자들하고 귀신 쫓고 많은 거는 불법을 해서 버림받은 자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은사로 일했냐거나 얼마나 사랑으로 일하고 얼마나 겸손으로 일하고 얼마나 순수한 동기로 일했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천국의 왕이 될 수 있는 길들이 열려 있는 것이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가지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어? 네 은사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잘나는 내가 그냥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 이게 진짜 큰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려요. 그래 이 말씀의 뜻을 안다고 우리가 가지는 은사를 믿음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경쟁하는데 자신의 시간 대부분을 사용하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 일단 신자들이 자신들의 은사를 확인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받았던 은사들에서 탁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런 은사들을 사용함으로써 몸에 전념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가르치는 자들은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에서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일에서 긍휼을 베푸는 일에서 면제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가르치는 자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이 효과적인 것이 되도록 특히 연구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그들의 주요 은사가 가르치는 일인데 섬기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할 경우 그들의 주요 강점에서 벗어난 일이 될 수도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진짜 강점이 뭐냐? 예언이 강한다고 강한 게 아니야. 치유가 강하다. 내 은사에서 내가 전문가가 되는 거. 내 은사에서 내가 발전하는 거. 내 은사에서 그 은사를 발전시키고 불리는 이게 강한 거야. 남 흉내냈다가는 삼류밖에 안 돼. 남 흉내냈다가는 삼류밖에 안 돼. 믿음의 분수를 뛰어넘으면 이류 삼류밖에 안 돼. 하나님이 내게 주는 은사가 있어. 그거를 최고로 개발시키면 이게 진짜 강한 자가 되는 거야. 이게 진짜 천국의 유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의 연구를 열심히 해라. 딴 거 하지 말고. 딴 거 하지 말고 연구. 내가 이게 어렸을 때부터 받은 음성이에요. 예언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계시하는 사람들. 나는 은사를 너무 좋아해. 환상 보고 싶어. 테레비 잘 보는 거 봐. 얼마나 보는 걸 좋아하지. 여러분 환상 보고 싶어. 안 보여. 암만 기도해도 안 보여. 예언하고 싶어. 안 돼. 체육 강력하게 하고 싶어. 안 나. 안 나.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주님, 예언의 연상 주세요. 환상 좀 보게 해주세요. 어? 나는 천국 입신 좀 안 하나요? 치유은사를 강하게 해주세요. 엄청 구했어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서 은사 구하지 말라 그럽니다. 은사 구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나 받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쓴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쓴다. 성경 읽으랍니다. 책 읽으랍니다. 성경 읽고 책 읽고 말씀을 준비하랍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를 말씀으로 쓰겠다. 나는 너를 말씀의 종으로 택했다. 나는 너를 다른 은사 구하지 말아라. 난 그런 예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근데 나보고 막 안 준다 그래. 그게 내가 꿈꾼 내용들 막 이런 거 아시잖아요. 신학생. 그 내용이 뭐예요? 말씀에 착념하라는 거잖아. 다른 은사 구하지 말고 말씀에 착념해라.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예언을 그렇게 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계시도 그래. 말씀에 착념해라. 여러분 내가 지금 예언해가지고 완전히 2류 3류 됩니다. 예언사에 가면 2류 3류도 못해. 못해 아예. 내가 치유사역 뛰어든다. 완전히 2류 3류 됩니다. 안 나타나진 않아.
근데 완전히 이루삼유됩니다. 완전히 여전도사들한테 짓밟힙니다. 여전도사한테 권사님들한테 막 팀장들한테 쟤는 왜 저렇게 못해? 완전히 짓밟혀. 내가 따르는 사람 10년이면 3년. 근데 나는 수십 년 동안 내 은사에 나는 완전하진 않아도 집중해왔어요. 내 은사를 갈고 다른 목사들하고 달리 내 은사를 정말 말씀을 갈고 그냥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정말 말씀과 씨름하고 분별하고 지혜 구하고 독서 구하고 정말 학자들의 책들을 또 이제 열심히 읽고 그러면서 계속 말 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 사역을 아무도 못 건드리죠. 아무도 대신할 수도 없고. 그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래요. 세계적으로. 내가 하는 설교를 누가 대? 없어. 내가 하는 설교를 누가 대신할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설교는 나만 할 수 있어.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애고 그냥 하루아침에 준 게 아니라 계속 자기 의자 은사에 집중하고 발전해보면서 이 은사가 발전해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기총회 그 대표회장 말고 대표회장이 또 뭐 대표회장 대신 뭐 그 다음에 높은 사람으로 임명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양반이 나를 자꾸 만나잖아요. 난 사람이 날 만나자는 게 제일 싫어. 특히 교계의 목사들이 날 만나자라면 나는 아주 징그럽고 소름이 끼쳐. 나는 그게 제일 싫어. 그런데 막 그냥 이제 한기총 그 어른들, 증경총회장 어른들에까지 막 이 양반이 부탁을 해가지고 한기총 대표회장을 지낸 증경 그 회장들 어른들이 나보고 그 목사 한번 만나주라고 부탁을 하는 거야. 그래 내가 정말 나 치를 떨면서 나갔어. 내가 나가기 싫은데 만나기 싫은데. 아 그런 면에서 김옥교 목사님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안 만나고 싶어. 근데 나는 교회를 위해서 안 만날 수가 없어. 그래 만나서 참 내가 진짜로 난 정말 힘들게 나갔어. 난 만나고 싶지 않은데. 나 이런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아. 나 이렇게 시간 보내고 싶지 않아. 나 이럴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나갔어. 그래서 나가서 만났는데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하, 나보고 그러는 거야. 어? 이런 자리에 자주 나오셔가지고 나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그러는지 이런 자리에 자주 나와서 이렇게 만나고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못합니다. 얼굴이 갑자기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줄 모르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왜 못하니? 그게 내가 직격탄을 날려서 도대체 설교는 언제 합니까? 도대체 당신은 설교 준비를 언제 하고 도대체 당신은 기도를 언제 하느냐? 응? 맨날 이런 데서 사람 만나가지고 차 마시고 밥 먹고 노닥거리고 정치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 실제로.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죄송하지만 설교를 언제 합니까? 성경 연구를 언제 합니까? 설교 준비를 언제 합니까? 도대체 기도는 언제 합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목회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씀 목회하는 사람이고 말씀과 씨름하고 준비해야지 이렇게 만나자는 사람 이리 만나고 저리 만나고 나는 설교가 불가능합니다. 나는 목회가 불가능합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뭐 다른 목사는 어떨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못 삽니다. 나는 기도하고 많이 안 하더라도 말씀 준비하고 책 읽고 그러고 지내야지. 나는 이렇게 못합니다. 이분이요. 그렇게 직격탄을 날리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하더라고, 말은. 아, 나는 이런 얘기 참 들었다고. 내가 어떤 목사를 만나도, 내가 이런 얘기 참 들었다고. 내가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다고. 어떤 목사가 일찍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어떤 목사가 일찍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내 목회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네. 목사들이 맨 몰겨다니고 회의하고 뭐하고 감투도 난 딱 지겨워. 난 징그러. 그럴 시간이 없어. 그럴 시간이 없어. 태극기 집회도 마찬가지야. 1년에 한두 번 뭐 어쩌다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어도 걸핏하면 난 그럴 시간이 없어. 뭐 그분들은 그분들 소명이고 그분들은 그런 시간이 있는 모양인데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러고는 설교 못해. 나는 그러고는 목회 못해. 내 설교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씨름하고 연구하고 독서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조해야만 할 수 있는 설교지. 만날 사람 다 만나고 걸핏하면 뭐 광화문 가서 있고 뭐 이러고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목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광화문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거야. 나는 목회자다. 나라 살리는데 결정적인 데 나선다. 근데 걸피다만 나서는 건 내 일이 아니다. 그건 그런 일을 맡은 사람이, 그건 내 일은 아니다. 그건 내 믿음의 분량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건 아니다. 이게 되세요, 여러분? 나에게 요구하는 건 아니다. 나는 누구하고도 타협을 해. 누구하고도.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게 아닌데 뭐 누가 불러든 누가 말하든 난 안 통해. 그냥 관계 끊어버리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거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니들의 종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 나는 니들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내가 1부 때도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안 했어.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근데 내 3부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얘기예요. 기웃거리지 말고 교만 들어가서 허영심 들어가가지고 딴 사람처럼 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어련히 하셔서 그 뜻대로 나눠주신 그 은사에 집중하고.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악귀처럼 교단들이 달겨들었는데도 우리 교회를 못 무너뜨린 거예요. 내가 여러분 다른 목사들처럼 사람이나 만나러 다니고 밥이나 먹으러 다니고 맨 정신하러 돌아다니고 그러면 내 설교에 뭐가 있겠어? 교회가 여기 하나야 천지가 널린 게 교회인데 다 땅 교회 가버리지. 우리의 교회가 건재한 것은 누가 지켜줘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믿습니까? 이건 교회의 존폐에 관한 거예요. 누가 얘기해도 저는 안 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는 대로 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내가 왜 어떤 일들에는 그렇게 나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야. 계산적인 사람도 아니고. 근데 나는 아주 단순해.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 나는 좋은 일이라고 다 하지 않아.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다 나서지도 않아.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일만 해. 하나님이 하라는 일만. 나 하나님의 종이야. 뭐 하고 안 하고 내 소관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속이야. 소관이. 그건 나를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이야.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내가 왜 그러는지. 어떤 사람은 나를 막 비겁한 게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생각해.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이 내게 시킨 일을 해야 돼. 무조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애국집회 걸핀다고 나는 하나님 시킨 그 일을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위해 훈련 선택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기름 부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자기 은사 받았다고 그게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말씀 은사 받은 게 한둘이 아니에요. 은사 받았다고 그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은사에 집중해가지고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사를 극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뭐 호크마 종합주석에도 이제 이런 얘기가 그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친 자면 가르친 일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해석이 또 하나 나오는데 뭐 굳이 다 비슷한 내용이니까 더 인용할 필요 없고 한편 그렇다면 계속 그렇게 말하지 왜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르게 말한 것일까요? 그 다음에 보면 또 바뀌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전함으로. 아 헷갈려. 성경 어려워. 난 진짜 성경 어려워. 일부 때 우리 허장 목사님한테 가서 물었어. 딱 나는 설교 준비하다가 막 설교 준비하면 우리 서장 목사 다 알지만 나는 설교 준비하면 그냥 하염없이 설교 준비해. 하염없이 책 읽고 교회 와가지고 밥 먹고 나서는 하염없이 책 읽고 저녁 먹을 때까지
또 저녁에 밤 10시, 11시까지 하염없이 설교 준비해. 이게 무슨 몇 시간 끄적끄적해서 나올 수 있는 설교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해요. 일주일에 며칠씩 항상 하염없이 해요. 그리고 말씀하고 실험하고 준비하다 나와가지고 그 옆에서 한번 그래. 성경 참 어려워. 성경 진짜 어려워. 이게 목사라고 알 개뿔 몰아로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어? 들은 풍어리지. 성경 참 어려워. 오늘 손 안 댔지만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 참 어려워. 이게 성경이 참 어렵잖아요. 아 이건 또 뭐야?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더니 예언은 그 다음에 또 뭐 가르치지 않으면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아 또 그러다가 또 구제하는 자는 또 달라져가지고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이건 또 뭐야? 왜 이러시는 거야? 바울이 왜 이러실까? 우리는 이 부분을 바울이 그 은사에 대한 적절한 교훈이나 지침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 알고 보면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앞에서 말한 거하고 다 예언에 대해서 또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뭐 권위하는 은사에 대해서 말한 거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그 증거가 뭐냐? 여기 이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성실함으로,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뭔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여기 그렇게 말했잖아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걸 한번 떼어봐요.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이게 성령님 책이 가르쳐준 거예요.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이 표현에 주목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은사들에 대한 설명과 강조점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셋 다 그 일에 집중하고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여기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자기 분야에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그리고 즐겁게 봉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셋 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지 말고 믿음의 분수를 지키고 겸손히 섬겨라 겸손히 봉사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상 여러분들에게 여섯 가지를 설명해 드렸어요. 그죠? 왜 저의 해석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여섯 가지 설명해 드렸는데 이 여섯 가지를 통해서 저는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라는 말이 성경대로 예언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누신 믿음의 분량을 절대로 넘어서지 말고 믿음의 분수를 지키라는 의미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었어요. 또 저는 예언 행사가 가장 큰 행사가 아닌데 왜 고린도전서 12장에서와 달리 로마서 12장에서는 예언을 맨 앞에 두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교만해져서 주제넘게 분수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특히 예언의 은사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많기 때문이다. 예언의 은사를 바라는 사람들 가운데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제일 먼저 다른 것이다. 오늘날도 여러분 달라진 게 없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죽하면 탐해머니 다한 것 같은 경고를 다 했겠어요. 예언의 은사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또 탐해머니 다한 것 같은 경고를 했습니다. 예언사역자는 끊임없이 교만의 영에 맞서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언자는 지역교회에서 권위의 자리를 빼앗아 신적인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할 것이다. 비난과 반항을 피하라. 예언이나 분별의 말씀을 비난의 영이나 반항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목회자의 얼굴에 들이밀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어떤 형태로든 지도자를 교정하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제기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개인적인 자리에서 기도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자세로 겸손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 제시해야 한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말하는 5대 사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예언자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고 양육하도록 부르심을 받는다. 예언자들은 독립적인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협력하여 사역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예언자들이여 충성스럽고 순종적이 되라. 예언자들이여 지역교회에서 머리의 위치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은 마땅히 그 교회의 지도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은 충성심과 헌신을 보여주어야 한다. 예언자의 위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기 은사를 사용하여 마음껏 지지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예언의 은사를 바란 사람들은 지금 읽어드린 이 경고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돼. 그래야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참소자인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끝까지 제대로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다 오늘 설교는 끝났는데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위험성은 이 은사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어떤 은사든지 성령의 은사를 강하게 받은 사람들에게는 지금 말한 이런 자기 분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강하게 받은 사람들은 평생 교만하고 싸워야 돼. 평생. 평생 교만하고 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보다 배나 더 권위에 순복하는 법을 배워야 돼. 권위에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 여러분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도록 가장 큰 은사는 자신이 받은 은사가 아니라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거. 가장 큰 은사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걸 깨달아야 돼. 가장 큰 은사가 예언이 아니고 가장 큰 은사가 치유가 아니고 가장 큰 은사가 자기가 받은 은사가 아니고 가장 큰 은사가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고 그 다음에 큰 은사가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들에게 주시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걸 깨닫게 되면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교만해질 일이 뭐가 있어?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을 일이 뭐가 있어? 또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교만해질 일이 뭐가 있어?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수를 뛰어넘는 일이 뭐가 있어? 자기를 과대평가할 일이 뭐가 있어?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일이 뭐가 있어? 이게 다 은사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병리 현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지혜의 말씀 연설을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배웠잖아요. 이거를 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지혜의 말씀 연설을 파헤치고 지혜의 말씀 연설가 어떤 연설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한가. 왜 지식의 말씀 연설가 어떤 연설인지를 깨닫는 게 중요한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는 거. 믿습니까? 이 이유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가르침이 그래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지금 있는 장로인들을 뜻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오중사역자, 사도, 선지자, 보험전환자, 목사, 교사 그런 목회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걸 이해하시고 이 구절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이에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기 스스로 높아진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때가 돼서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높이지 않는데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서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는데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비참해집니다. 그런 사람은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사울이. 그런 속성이 있었어요. 많은 은사자들에게 그런 속성이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에게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돼요. 도저히 못 쓰겠다 이 사람.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고 높이는 거는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대저 높이는 것이 동에서나 서에서나 남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북은 뺐어. 북방에 있는 시온산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동에서나 서에서나 남에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이 이를 높이시고 저를 낮추시느니라. 한나의 기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십니다. 자기가 스스로를 높이라 그러지 마세요. 비참해집니다. 불행해집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거는 패망과 멸망으로 치닫는 길입니다.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세요. 그러면 스스로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있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 이게 자신에게 복이 됩니다. 이게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고 이게 자신에게 복이 되고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됩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이게 영혼들에게 이게 교회의 복이 됩니다.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 아닙니다. 사역자라고 다 같은 사역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높인 사람들. 스스로 높인 사람들. 그건 정치 목사들이지. 스스로 성도들 돈 써가지고 총회장 되고 뭐 한기 총회장 되고 뭐 되고 뭐 되고 사람이 높인 사람들이 그중에 다수죠. 다수. 전체는 아니랄지라도. 교회에 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원들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감투는 화려하지만 내용이 없습니다. 영역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리스도의 심장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써주시지도 않고 들 것도 없고 알맹이도 없고 껍데기 같은 총회장들이 널렸어요. 껍데기 같은 교계에 무슨 어른들이 널렸어요. 그런 거 중요하잖아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 돼. 아무 감도 없어도 돼.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이 있어. 그것은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그거는 교회에 복이 되고 믿습니까? 그건 대한민국에 복이 되고 영혼들에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높이지 마세요. 그 망하는 길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세요. 양심 역사하는 사람 특징이 다 그거야. 왜 목사님이 날 안 높여주지?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거. 그러면서 교회에서 당을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 양심 역사하는 사람들 문제가 있으면 특징이 다 그거야. 여러분 절대 흥하지 못합니다. 당을 짓는 자들은 성경에 보면 지옥 가는 자로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제 지옥 가는 명단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을 짓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신 은사로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영혼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사는 자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당을 짓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절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목사들, 교사들인 그 권위 앞에 순복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주신 은사로 자기 위치에서 믿음의 분량을 절대 뛰어넘지 말고 봉사하고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겸손함으로써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이 높이는 것 다 소용없어. 스스로 높이는 것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줘야 돼.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 바울도 나는 하나님께 알려졌기를 원하노라. 나는 하나님께 알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 그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건 내게 작은 일이다. 나는 하나님께 알려지기를 원하노라. 전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바울에 비할 사람도 아니고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근데 요즘에 확실해지는 거 하나 있어. 아, 하나님 앞에 알려지기를 원한다. 더 이상 나는 이단 누명을 벗는 데 관심도 없어. 그 너무 관심이 없어졌어. 야 별거 아니다. 야 뭐 이단이라는 니들 마음대로 떠들어라. 썩어 문드러진 한국교회에 내가 무슨 공의를 바라겠느냐. 그냥 니들 하고 싶은 대로 불러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는 인정받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알려져야 된다. 믿습니까? 난 그걸 위해 살다가 죽어야 돼. 그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알려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복에 거론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는 못해도 그러나 여러분 정말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야죠. 마음을 찢고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앞에 교만도 회개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가 중국인지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교회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들의 죄 때문이고 우리 기독교인의 죄 때문입니다. 교회가 썩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목회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구원받을 때도 아무런 의도 없고 공로도 없는 것처럼 이 나라를 위해서도 아무런 의도 공로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이성을 잃은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신과 맹목적인 증오심 때문에 판단력을 잃은 국민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살려주시옵소서. 벌써 이 모양인데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저들이 특세하면 특세할수록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김정은에게 꼬리치고 시진핑에게 꼬리치는 자들 속에 무엇이 들어있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단순히 질병 방지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그들은 반기독교적인 세력입니다.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켜서 어떻게 하든 전에 교회를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사회의 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교회의 적이요 기독교의 적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목사들이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기독교인들조차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 깨워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신자들 깨워주시옵소서. 언론도 깨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국민들도 깨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성과 양심들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바르게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세대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저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국 폐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줄로 압니다. 아버지 되시는 주님, 살아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재물로 들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큰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과 모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감염되는 사람 없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모든 병결이 소멸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결은 소멸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소멸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저 악한 정부와 저 악한 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목회자들을 보호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교회마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한 폐렴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심판할 자는 심판하시되 속히 이 땅에서 우한 폐렴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미국에서 우한 폐렴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에서 우한 폐렴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모여서 아버지, 정부 당국자들의 속생과 다르게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사사모하고 병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영혼들 구원하게 하시고 아프리카 선교하게 하시고
아프리카 대륙을 깨우게 하시고 수많은 목회자들 깨우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 살리게 하시고 아프리카 대륙을 바꿔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는 이 나라 같은 나라가 되지 않도록, 아프리카 교회는 한국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바꿔놓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이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의 굶주린 동포들이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